안녕하세요. 론 나입니다. 안녕. 밤을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나실님을 대피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데일리 신발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신었던 신발이다 보니까 나실님 모시가 뭐해서 대피를 시켰고,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뭐 전국민이 다 아는, 전국민 다 알겠죠? 컨버스입니다. 예. 여러 가지 컬러 보여드리려고 새 상품을 준비를 했고, 컨버스는 사실 제가 출퇴근할 때 아니면 뭐 친구 만날 때 주말 할 거 없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신었으니까 거의. 네. 에디 슬리먼이 디올에서 일했을 당시에 잡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낡고 오래된 컨버스 하나면 남자는 스니커즈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했던 뭐 모든 착장, 말 이런 것들이 다 멋있어 보일 때라서, 이런 흰색 컨버스를 사다가 일부러 밟고 구멍 내고 때 태우고 해가지고 약간 에디 슬리먼처럼 신었던 적이 있어요. 에디 슬리먼이 항상 그 낡고 떨어진 흰색 컨버스를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디올 업무에서도 흰색 컨버스 랑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었죠. 제가 대학생 때는 컨버스 본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회사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세일 매대에서 구매를 자주 했었어요. 한 3만원? 싼 신발 플러스 클래식한 근본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돈 없을 때 학생 때 많이 신었었는데, 컨버스가 본사 진출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컨버스 구매를 좀 약간 꺼리시는 분들 중에 천으로 만든 단화인데 10만원 돈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구매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컨버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컨버스라고 불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척 테일러 컨버스라고 돼 있잖아요. 척 테일러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의 기억에 최초로 유명했던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과 샤키 오닐이었는데 그 이전에 활동을 했을 거예요. 컨버스가 농구화로 많이 선수들한테 보급이 됐었는데 척 테일러라는 분이 컨버스 본사에다가 요런 식으로 개선해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잘 줘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컨버스가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도 척 테일러 컨버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두 개의 구멍, 현재는 바람 벤틸레이션 기능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컨버스가 단화가 나오기 전에 하이가 먼저 출시가 됐었는데, 하이일 때 이제 농구화로 신었던 분들이 발을 좀 더 타이트하게 묶어주기 위해서 끈을 여기로 지나가게 해서 요 발을 한 번 더 묶어줬었다고 해, 안쪽에서. 그래서 현재 출시되는 컨버스들도 줄이 일반적인 운동화 끈보다 조금 더 길게 출시가 되는 거고, 저는 참고로 청버스를 신을 때 이 척 테일러 70 모델만 신습니다. 예전 모델을 복각한 모델인데 이 70 모델이 일반 컨버스보다 몇만 원이 더 비싸요.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왜 저걸 몇만 원씩이나 더 주고 사는 거야 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봤을 때 쉐입 자체가 70 모델이 더 얄쌍하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각이 져 있고, 벌커나이즈드 스니커즈의 특징인 고무 솔 부분이 에이징 된 것처럼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어요. 스티치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뒤에 요 택도 일반 모델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70 모델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혀 부분도 일반 모델은 여기에 컨버스 로고가 있고 70 모델은 컨버스 로고가 없고, 제일 큰 특징은 2003년도에 나이키가 컨버스를 인수를 했어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전에 컨버스를 신으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였냐면은 착화감이 너무 안 좋다, 바닥이 딱딱하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나이키가 인수를 하면서 요 솔 부분에 나이키의 기술력이 들어간 깔창을 깔면서 쿠셔닝이 굉장히 좋거든요. 컨버스 70 모델을 안 신어보신 분들은 구매해서 신어보시면 아마 쿠셔닝에 깜짝 놀라실 거고, 쿠셔닝이 웬만한 운동화들 많지 좋다 보니까 저는 출장 갈 때도 컨버스를 자주 챙겨가요. 짐 안에서 이렇게 구겨져도 딱히 펴서 신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가볍고 부피도 덜 차죠, 이런 약간 운동화들에 비해서. 저는 컨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발이 사람의 시선을 빼앗지 않는다는 점. 사람들이 비싼 신발을 많이 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압도되어 버리는 그런 신발들이 있어요. 워낙 디자인이 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근데 이제 컨버스는 워낙 클래식 근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무시당할 일도 없고, 사람이 아닌 신발에 약간 시선이 옮겨가는 그런 일도 안 해서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신발을 깔별로 구비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도 한 켤레씩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컨버스의 약간 고질적인 좀 단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솔 부분을 벌커나이즈드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고무로 된
다음에 약간 찜통에 찌는 방식이잖아요. 옛날 방식인데 찐다 보면 자주 굽혀지는 부분, 요 부분이 나중에는 몸판이랑 분리가 돼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씻는 검정이랑 화이트 같은 경우는 여분을 항상 챙겨두는 편이고, 개선점을 바란다면은 보강 스티치를 좀 한번 쳐주면 어떨까. 그럼 진짜 튼튼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컨버스 모델 중에 잭 퍼셀 모델 같은 경우는 스티치가 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가다 콜라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서 튼튼하게 잘 신는데, 보통 신은 이런 7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없어서 한 2년 정도 신으면은 그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 그리고 좋은 게 또 있어요. 다른 운동화들에 비해서 발목에 올라오는 부분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 발등도 컨버스 천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통넓은 바지를 입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바지가 좀 잘 덮이는 느낌? 이 부분이 너무 높거나 이 부분이 너무 약간 두꺼우면은 바지가 통이 좀 어정쩡하게 넓다 보면은 딸려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통넓은 바지에 같이 입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원래 컨버스는 멋있게 신으려면 이제 하이를 신으셔야 되는데, 그건 묶고 풀고 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로우를 보통 신는 편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최애하는 신발이다. 너무 특별할 게 없어서 소개해드릴 게 많이 없네요, 컨버스는. 두 번째는 의외의 뉴발란스 모델인데,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가야 될 상황이 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신발들을 다 버리고 한쪽만 신고 갈 수 있다면 난 단연코 이 신발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뉴발란스 2002 모델인데 This is Never That이랑 콜라보 모델이고, 제가 신었던 신발 중에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무게가 일단 굉장히 가볍고 쿠션이 엄청 좋아서 조금 거짓말 보태서 신고 있는 걸 잊어버릴 정도. 여름용에 나오는 2002 모델은 메쉬가 되게 큰 구멍으로 나와요. 그래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 여러모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인 것 같아요, 운동화 중에. 컨버스를 제외하고. 컨버스는 또 막상 색깔별로 돌려 신다 보면 한 모델을 그렇게 많이 안 신거든요. 근데 요 모델은 진짜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스웨트 팬츠에도 코디하기가 좋고, 면 팬츠 같은 데에다가 스포티한 느낌 주면서 코디하기도 좋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있어서. 2002 나온 모델 중에서는 요 This is Never That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는 뭔가 리셀가가 높지 않다면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리셀가가 너무 높아서 재구매를 못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 This is Never That 모델을 신다가 떨어져서 못 신게 된다면 일반 모델로 구입을 해서 운동화로 잘 신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2 모델 같은 경우 좀 약간 스포티하잖아요. 뉴발란스에 나오는 신발치고는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 많은데, 이런 신발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추천을 믿고 운동용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하지 않지만 운동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되게 의외의 신발이에요.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라면 다 아시는 신발이겠지만, 미아라 야스히로의 에어포스 1을 약간 오마주한 모델입니다. 미아라 야스히로가 핫한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의 지디님께서 하도 열심히 미아라 야스히로를 지금 몇 년째 신어주시다 보니까, 미아라 야스히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20대 중후반 때 약간 핫했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옛날 디자이너 느낌이고, 미아라 야스히로 퓨마,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콜라보인 게 뭐냐면, 지금은 모든 스포츠 브랜드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매일 하나씩 내놓고 있지만, 그 당시 에는 디자이너와 스포츠 브랜드의 이 콜라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스포츠 브랜드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를 거부할 시기였어요. 나이키나 뭐 리복 할 거 없이 모두 다 스포츠 스타들만 쫓아다니던 시절이었고, 획기적으로 아디다스는 요지 야마모토랑 협업을 하면서 Y3라는 별도의 라인을 내놓은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퓨마에서는 선택을 했던 게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디자이너였죠. 이 일본 디자이너가 사실 해외에서도 좀 생소한 디자이너였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에 모두 까이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이 된 게 퓨마였는데, 퓨마가 미아라 야스히로 콜라보로 좀 꿀을 빨았죠. 이분이 이세이 미야케랑 같은 예술대학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상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고 순수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의 마인드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보통 미술이라 하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 봐서 그 값어치를 알기가 되게 힘든 분야긴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분야이긴 한데, 이분은 그런 미술이란 굉장히 좋은 학문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장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돌출해낸 게 패션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패션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신발 디자이너로 데뷔를 해서 악세사리나 의류로 발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당시에 나왔던 미아라 야스히로 신발들이나 악세사리 특징이 약간 마르지엘라랑 비슷한 결이 있었어요. 가죽 아래에 오브젝트, 뭐 시계라든지 어떠한 조그만 사물들을 집어넣어 놓고 가죽을 그 위에 그대로 봉제를 하는 거죠. 오브젝트의 윤곽이 가죽 위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특이한 디테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발에도 적용이 되고 액세서리에도 적용이 돼서, 현재도 미아라 야스히로 일본 매장에 가시면 그런 약간 클래식한
클래식한 라인들의 악세사리들은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굉장히 각이 남아있는 디자이너인데 어쨌든 이 미하라 야스히로의 신발들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장난스럽다는 느낌이었어요. 에어포스만 복각을 한 게 아니고 뭐 아디다스 모델도 있고 원래 있던 여러 가지 유명한 모델들을 초래 디자인만 좀 바꿔서 끈만 바꿔서 내놓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이제 데뷔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약간 이제 거저먹으려 그러나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지 형이 몇 년 동안 신는 걸 보니까 아 그냥 나도 하나 정도 신어줘야 되나? 그런 게 가장 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포스 모델이었어요. 요 모델이 작년인가 나왔는데 딱 인스타에 공개가 되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겠다. 그때는 제가 이제 스니커즈를 한창 모을 때였는데 에어포스가 나이키 어떻게 보면 근본 모델 중 하나이다 보니까 에어포스의 변형된 모델들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하라 야스히로의 모델도 하나쯤 모아야 되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신발이 좋았다. 제가 신발을 굉장히 깨끗하게 신는 편이에요. 요 앞부분 코에 주름지는 게 신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면에 이렇게 코를 안 구부리고 이렇게 바닥으로 걷는 습관이 들었거든요. 신발에 뭐 묻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서 매일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신발 다 닦아서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더러워져 있는 신발은 저에겐 너무 좋은 신발입니다. 구찌 라이토는 비슷한 결로 더티 워싱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많이 신었던 제품이고 제가 보통은 나이키는 46을 신고요. 300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신발들은 45 사이즈를 신고 발렌시아가처럼 약간 크게 나온 신발들은 44를 신는 편인데 얘는 제일 큰 사이즈 45를 샀는데 저한테 조금 작았어요. 가죽 자체가 그렇게 좋은 가죽은 아닙니다. 미하라 야스히로가 보통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죽을 쓴 신발이고 안 좋은 가죽을 쓰다 보니까 신었을 때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좀 쬐였는데 제가 워낙 자주 신다 보니까 지금은 늘어나서 편하게 맞아요. 1년 정도 빡시게 신다 보니까 편하게 잘 맞고 미하라 야스히로의 신발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근래에 한 두 켤레 정도를 더 샀는데 근래 산 모델은 이런 일반적인 소가죽이 아니고 누벅으로 된 신발을 샀는데 가죽이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45 사이즈가 저한테 크더라고요. 미하라 야스히로 모델 중에는 여기가 천으로 된 모델도 있어요. 사이즈가 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서 한번 신어보시고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요거에 맞는 착장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착장은 같은 디자이너 미하라 야스히로의 MA1 자켓이고요. 슈퍼 나갈 때 입는 스웨트팬츠랑 약간 후질구레한 흰티. 흰티는 약간 후질구 나한 맛에 입는 게 약간 포인트고요. 야상 점퍼 같은 거 하나 걸치고 호뚜루 마뚜루 나가는 컨셉입니다. 스웨트팬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사실 이렇게 밑에가 좁아지는 스타일의 스웨트팬츠는 좀 많이 안 입으시잖아요. 통짜로 떨어지는 스웨트팬츠를 입으시는 게 최신 트렌드고 좁아지더라도 조금 접히는 스타일로 물론 자기가 이제 뭐 가장 편하고 좋은 스타일로 입는 게 장땡이긴 장땡? 가장 좋기는 한데 스웨트팬츠 위로 양말을 끌어올려서 입는 스타일 요거는 진짜 피해주셔야 돼요. 또 스웨트팬츠 아래 이렇게 고무밴드 같이 달려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도 조금 피해주셔야 되는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대세는 일자 스웨트팬츠고 재원단 안에 고무줄 넣은 스타일까지는 약간 눈감아 줄만하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컨버스를 신었는데 남자분들이 좀 트라이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컬러일 수도 있어요. 핑크라든지 형광색이라든지 이렇게 평소에 신기 힘든 컬러를 약간 도전하기가 좋은 게 또 컨버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컨버스의 저 솔이랑 앞코가 흰색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튀는 컬러를 신어도 너무 독하지 않고 약간 중화해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크 컨버스를 되게 애용하는 컬러 중에 하나고 대신에 이렇게 위아래를 차분한 톤으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뭐 베이지라든지 그레이 라든지 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맞춰주는 편이고 이건 디키즈랑 일본의 브랜드인 민와일이라는 브랜드 콜라보 모델 위아래 셋업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통바지랑 청자켓, 청자켓은 아니지 트러커 느낌으로 해서 이런 셋업에다가 컨버스를 매칭해 봤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도 통바지랑도 궁합이 잘 맞다는 거. 이번에는 뉴발란스 2002 모델이랑 요즘 유행하는 이런 파라슈트 팬츠 같이 입어봤고요. 뉴발 2002 모델은 일반적인 스웨트팬츠랑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면바지랑도 괜찮고 밑단을 살짝 줄여서 입는 이런 파라슈트 통넓은 바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거의 모든 바지랑 잘 어울리는 활용도가 높은 신발이다. 사카이에서 나온 레이어드 느낌 나는 상의를 같이 입어봤고요. 바지랑 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다. 얼굴이 막 뻘겋게 나오진 않죠? 이미 뻘겋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신었던 데일리 슈즈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컨텐츠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론나였습니다. 안녕!